하지 않게 그 사이코패스의 살인 기록이 담긴 다이어리를 손에 쥔 동시기를 둘러싸고 거친 생각을 갖고 바라보는 인우와 불안한 빛을 가진 채 다이어리를 의식하는 동식과 그 동시기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보경이 저희 세 명의 심리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포스터라고 볼 수 있죠. 당하기만 해야 되는 우리를 대변하는 육동식이 마음속에 있는 용기와 과감성, 결단성을 갖게 해주는 마법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작품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때는 제가 장보고 오빠는 제 사위셨는데 현장에서도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주고받는 환경이고 그리고 오빠가 흥도 있으시고 또 진지한 연기도 너무 잘하시니까 오빠 따라서 그냥 열심히 쫓아가겠습니다. 쓰는데요. 실제로 이제 글을 적었습니다. 근데 지금 한 두 달 정도 피나는 연습을 해서 처음에는 개발 세발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훌륭한 완성도의 글자를 적고 있습니다.